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3월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요.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고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동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요한 주간에 들어섰습니다. 노무사님. 라디오 청출 조사 기간이에요. 네. 예, 혹시 저 조사 기간 그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뭐 저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받게 되신다면? 네. 94.5MHz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것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94.5까지는 예. 얘기 안 해도 되는군요. 네.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다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청취자분들 참여 지금 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커피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저희 문제 내드리는 것 정답 보내주시면서 의견도 함께 보내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저출산 극복 위해서 임신 육아기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제도가 확대된다는 내용들인데 네. 일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프분 출산하시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어요. 이게 분할 횟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급여도 네, 급여 지원 기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부부 동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그 3개월 동안 통상임금 그 100%를 지급해서 3 플러스 3 제도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네.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6 플러스 6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은 현재 어떻게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최근 6년간 보니까 이제 이런 제도 위반 적발된 사건은 모두 6,100여 건이래요. 네. 모두 6,100여 건 중에서 2021년에 690여 건, 22년에 990여 건, 뭐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1,100건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40%는 출산 휴가가 그림의 떡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다 그래요. 일선에서는 이게 잘 안 지켜지나 본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노동보호조항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근로자 수 불문하고 우리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모두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 수가 적거나 영세사업장으로 갈수록 이 모성보호조항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이용을 하려고 해도 네, 할 수가 없는 것, 회사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이런 것들에 많이 부딪히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조금 규모 있는 회사더라도 이걸 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심지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네, 사직을 권고한다거나 네, 이런 걸 많이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거부하게 되면 사용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규직도 이런 수준이고요. 심지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이제 육아휴직은 뭐 둘째치고 출산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사실 녹록치 않아요. 이 제도들. 인터넷 보시면 아 이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림의 떡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제도가 강화되는 건 사실 반길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제도가 네. 있고 이건 제대로 본인이 누려야 할 것이 맞고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맞고 위반을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로자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신다는 건데요. 일단 그중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게 확대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동안에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이 12주 이내 또는 지금 현재는 36주 이후에만 여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2시간까지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이걸 사용하면 급여의 손실이 없거든요. 그냥 급여는 그대로 지급받으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개정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는 갖고 이후에 32주 이외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이 짧아진 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더 확대된 거죠. 확대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4주만 있으면 이제 출산을 하는데 먼저 이제 8주 전부터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렇게 확대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혹시 이런 뭐 근로조건 변경되거나 그러면 우리 보통 계약서 새로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요거는 근무시간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실 이 경우에는 법상에 있는 권리를 누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급여에 어떤 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시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돌아와 보면 첫 번째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안해요. 시작할 때 근로시간 단축했는데 과연 회사가 잘 해줄까? 물론 신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대로 갈지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써줘서 서로 약속을 해주면 뭐 편안하니까 괜찮죠. 그런데 두 번째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근로시간 단축을 해주면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월화별 장려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네. 네.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그거 시행했으니까 전자적으로 근로시간 뭐 줄인 거 입증하는 거 외에 서로 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월화별 장려금이라는 거 요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월화별 장려금이라는 건 역시나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가정 양립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지원금인데요. 이게 1주 소정 근로시간을 30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에게는요. 월 30만 원의 간접 노무비를 주고요. 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우리 근로자분은 임금의 손실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건 없지만 나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시면 그 1일 2시간 분이 급여에서 차감되거든요. 네. 이때에도 우리 근로자분은 임금 감소의 보존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월화별 지원금은 사용자 측에 지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용자 측에도 지원이 되고 실제 급여가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써서 실제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 줄어든 근로자에게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좀 다르게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은 이제 자녀 나이를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걸려있던데요. 네. 이것도 확대된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네네, 이거는 뭐 자녀 나이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자녀 나이 기준으로 해서 동일해요. 지금은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에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되어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확대되지만 이제 다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이 조건을 맞췄는데 나중에 사용하다가 중간에 그렇죠. 이 나이를 넘어서면 복직을 해야 되냐고 많이 문의하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신청 때 요건만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리고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다 확대된다. 조건들이 확대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남자 직원 같은 경우에 아내가 출산을 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휴가 기간 뭐 날짜 며칠 쓸 수 있는지 뭐 횟수 몇 번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지금 확대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10일이에요. 남자가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총 열흘 쓸 수 있는 거예요, 열흘? 맞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게 배우자가 출산하면 쓸 수 있는 게 배우자 출산휴가 남편분들, 남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10일이에요. 근데 이 10일은 10일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출산휴가하고 다른 점이에요. 출산휴가 90일은 우리 여성 직원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 90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다 포함돼요. 네, 근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걸 1회만 분할해서 쓰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5일 한 번, 요렇게만 쓰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3회까지 분할해서 확대해야겠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총 10일 중에 5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 급여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네.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들. 네. 자,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발표된 제도들 좀 확대된다는 것들 짚어봤고 노무사님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노무사님 뵌 김에 네. 어제 나온 보도여서 요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다른 화제인데 최근에 한 유명 과학 유튜버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산하 기관에 근무하면서 유튜브나 강연 등으로 수익을 내서 이게 지금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게 보도가 됐어요. 네. 공무원들의 겸직 금지 제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재단이라서 그 우리 공무원의 규정을 거의 다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겸업 금지 의무는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 다, 예, 그 복무 규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규칙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겸업 금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회사에서 얻은 지식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얻은 정보로 본인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했으면 조금 제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물론 그거 외에 정말 자기가 어떤 공익적인 목적, 뭐 다른 공익적이 아니라도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걸로 겸업을 하다가 이제 하는 경우까지 제재할 수 있겠느냐는 이제 이거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재단에 있으시면서 그 정보들을 조금 하셔서 아마 그 겸직 금지 의무에 완전히 위반된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알던 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